다닐 거예요. 10년 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는 모델 서바이벌에서 시즌2 탈락 후 시즌4에 재도전했어요. 그 시즌4에서도 탈락했지만 패자부활전으로 준우승을 거두며 모델로서 처음 알려졌어요. 그리고 약 8년 후 오징어 게임을 통해 첫 연기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의상인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그려볼게요. 때로는 종이 위에서 색을 조합해주세요. 원하던 색이 곧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외의 색을 관찰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돼요. 무대 뒤에서의 첫 한국인 인물로 정우현 씨를 그리게 된 이유는 저도 해외 패션 촬영 현장에서 일했었고 표현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패션계에서 모델은 감정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컨셉과 무드에 엄격하게 맞춰 표현해야 하는 분야인데 카메라를 대한다는 점에서는 연기와 같지만 사실 상당히 다른 분야에 도전한 거죠.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잖아요. 정우현 씨가 역을 맡은 강세벽은 북한에서 온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한편 강세벽의 스토리는 극중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우현 씨는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캐릭터 세벽의 일기를 썼다고 해요.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일기, 탈북하면서 겪었던 그날의 소리라던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 일기에 세세하게 묘사했어요. 극중 인물의 스토리를 채워가며 몰입한 거죠. 정우현 씨는 한 인터뷰에서 연기를 시작하기 전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새벽이를 연기하면서 단순히 캐릭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인물이 되어 보여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저는 서툴지만 다른 재료나 다른 장르를 시도해보곤 해요. 새로운 표현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 사물과 현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고 믿어요. 얼굴을 우선 그리고 모든 나머지 부분들은 얼굴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춰줘요. 앞서 물감과 물이 섞여 번졌을 때 의외의 색깔들이 만들어졌죠. 그중 좋아하는 부분을 남겨주면서 디테일을 언뜻언뜻 그려줘요. 17살부터 촬영일을 시작한 정우현 씨는 긴장과 압박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구축했고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인 상황에서 집중하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도자기의 초벌 재벌처럼 그림도 재벌을 거쳐요. 초벌이 마르면 재벌칠을 해주는데 이때가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칠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모습들이 재벌을 거치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한국의 컨텐츠가 국제적으로 점점 더 알려지고 있고 정우현 씨는 한국계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중 두 번째로 SAG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상식에 댕기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댕기라는 명칭을 소개하면서요. 정우현 씨가 미국에서 모델 생활을 한 것처럼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직업을 위해 잠깐 산 경우라도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타국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나라는 멋진 나라라는 게 국내에서 볼 때보다 더 잘 보여요. 이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리고 싶어져요. 정우현 씨도 아마 그런 갈증이 있었다고 짐작해요. 저는 그 뜻을 응원하고 저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더 알리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처음에 원했던 색깔을 계속 기억하면서 한 겹 두 겹 면적을 줄여가며 반복해서 다른 색을 덧칠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번 다른 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그림의 깊이감을 만들어줘요. 저는 붓 자체의 모양을 드러내서 그림의 깊이감을 주곤 해요. 오징어 게임에서 정호연 씨 몸동작을 통한 연기가 좋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효과적인지 모델 일을 하는 동안 잘 다듬어졌겠죠. 패션계 비시즌일 때마다 연기 준비를 틈틈이 해온 정호연 씨. 앞으로도 연기하는 모습 자주 봤으면 해요. 알려주고 싶은 무대 뒤의 모습들이나 무대 뒤에서를 통해 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